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이번 시간은 11월 바닥 농구와 함께 앞으로 펼쳐지게 될 주도주 논리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섹터별 핵심주 네 종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월 바닥 논의 실체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강세 장세에서는 조종 3개월째 바닥을 확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월봉상 보게 되면 9월과 10월 달에 음봉이 나왔죠. 그래서 10월, 11월 달에, 이번 달에 이제 진 바닥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11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우리가 추격 매수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악재로 본다면 역시 그 미국 대선 관련 혹은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워낙 큰 그런 상태고, 또 상대적으로 본다면 이제는 이제 내년 어떤 그 백신 혹은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매도세와 매수세 간의 치열한 또 매매 공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0월달은 이제 그 등락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좀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좀 자신감 있게 주도주, 핵심주 중심으로는 우리가 그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구체적인 전략은 우리가 잠시 후에 그림을 자료,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3월달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4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월봉상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 충격 1파동이 전개가 됐습니다. 4, 5, 6, 7, 8, 5개월 상승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달과 10월달에 조종 2파동 음봉이 나왔고, 11월달에 이제 그 진바닥을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상승 충격 3파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향후 주도주 논리 보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가치 성장주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 현대차가 뭐 계속해서 시장을 좀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고요. 비대면 관련 중에서는 이제 여러 종목 있지만 역시 그 카카오 중심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이오 중에서는 이제 그 삼성 바이오리스, 셀트리온 정도도 같이 이제 동반하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같이 엮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2차 전지 관련 중에서는 이제 그 LG 화학. 저희는 이제 그 삼성 SDI 기준으로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보시면 이제 그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직 역사적 고점을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역사적 고점을 우선주 기준으로 살짝 돌파했지만 완연하게 돌파했다고 볼 수가 없겠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적 고점에서 아직까지 이제 많이 동떨어져 있죠. 역사적 최고점이 27만 원대니까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었는데 비대면이라든가 이제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역사적 고점을 이미 그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던 비대면이라든가 바이오, 배터리 관련주들이 다시 또 주도주로 시장에서 자리 잡을까, 혹은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중심, 현대차, 이런 그 가치 성장주 쪽으로 매기가 집중이 될 것인가, 혹은 이제 기타 관련주들을 봐야 되겠는데, 역시 그 준비된 자료를 보면요. 특히 2021년도 내년도 장세 같은 경우는 외환 시장이 굉장히 그 많은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달러와의 기조적인 약세 관련된 수혜주가 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변수도 어떤 그 주도주 논리에 상당 부분 어떤 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끝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 외에 네 종목, 현대차 그리고 카카오, 삼성 SDI, 삼성 바이오리스 이 순서대로 간략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현대투자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방송 맨 끝부분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그 월봉 차트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좌측에 보시면은 2009년도 3월달 우리가 이제 2007년도에 이제 서브프라임발 이제 본격적인 조정을 보이고 그 이후에 이제 2008년도에 리먼 사태를 겪게 되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2000포인트 고점에서 1000포인트가 이제 붕괴가 됐으니까 아주 뭐 주가가 대폭락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2007년도서부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해서 2008년도 10월달까지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2009년도 3월서부터 이제 그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데 역시 그 리먼 사태가 터지니까 뭐 미국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엄청난 유동성을 본 거죠. 유동성에 의해서 이제 올라갔다고 이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상승 충격 1파 이후에 보통 이제 한 6개월 정도 상세를 보이고 난 다음에 지금 화살표 그 아래 방향의 어떤 그 아래로 표시되는 그 화살표가 있죠. 빨간색 테두리로 만든 거. 이 조종하고 지금 저는 현재 조종하고 일치가 된다고 봅니다. 조종 이후에 1파 상승 이후에 조종 2파 조종 그리고 이제 상승 추격 3파 상승 3파가 전개가 되죠. 그러면서 앞전 이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악재로 급락했던 시점을 이제 돌파하는 그런 파동이 나오는데 요번에 이제 11월 달에 진바닥을 확인하고
뭐 11월서부터가 될지 혹은 또좀 늦더라도 12월서부터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이번에는 이제 그 상승 충격 이제 3파동이 전개된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09년도 3월달에 이제 상승 충격 그 1파동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 확장 국면을 맞게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3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에 이제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지금 이제 그 내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 확장 국면이 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코로나 관련된 혹은 이제 뭐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겠지만 경기 사이클로 본다면 본격적인 경기 확장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번 사이클 보면 이제 앞서도 이제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서부터 지금 3월달에 이제 코로나 관련된 저점을 잡고 그다음에 4월서부터 이제 월봉상 양봉이 나오면서 5개월 상승 이후에 지금 2개월째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이번 달에 이제 그 진 바닥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10월 31일자 기사입니다. 주요 경기 지표 랠리 행진 변수는 뭐 코로나 재확산. 코로나 재확산 외에도 이제 그 미국 대선 관련 또 불확실성이 또 남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3분기 GDP 예상 기여는 서프라이즈, 그리고 뭐 소비심이라든가 기업 체감 혹은 실물 경제 지표도 상당 부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코로나 확진자 혹은 이제 미국 대선 관련된 걸림돌들이 또 작용하고 있죠. 자, 분기별로 보면 이게 보시면 이제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라 전기 대비입니다. 전기 대비. 보시면은 1분기 때 전년도 4분기 대비해서 1.3% 이제 그 성장률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2분기 때가 최악이었죠. 2분기에서도 5월달이 그 최악입니다. 뭐 지금 전 세계 미국도 그렇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가 이제 봉쇄 정책을 단행한 때이기도 하죠. 3.2% 전분기 대비 1분기 대비입니다. 그리고 3분기 때 이제 그 전분기 대비 2분기 대비해서 1.9%이 정도면 사실 그 우리가 1분기 이후서부터 보면은 뭐 기사도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뭐 최상위 수준이라고 이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같은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 소비심의도 회복이 되고 있고, 기업 체감 경기도 큰 폭으로 개선됐고요. 뭐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CCSI라고 이거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91.6%로 한달 전보다 12.2포인트 올랐고, 또 이제 2009년도 4월 이후 1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그리고 제조업 업황도 BSI. BSI면 우리가 흔히 이제 기업 실사 지수라, 기업 경기 실사 지수라고 얘기를 하죠. 지난달 대비해서 11포인트 상승한 79. 79면은 아직까지는 좀 미비하지만 11포인트. 전분기 지난달 대비해서 11포인트 상승했으니까 굉장히, 더 의미 있는 어떤 수치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통계청이 지난 30일 발표한 9월 산업 동향도 생산이 2.3% 증가했고, 뭐 소비가 1.7%, 설비 투자가 또 7.4%, 건설이 또 6.4% 증가했다는 거죠. 3개월 만에 트리플 동반 상승.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뭐 인정하든 안 하든 일단 그 2분기 때 글로벌 경기 전반이 2분기 때 아주 연도날 같은 바닥을 확인하고 경기 확장 국면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뭐 여러 가지 변수는 있겠지만 경기 확장 국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또 이제 그 PMI 지수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구매 관리자 지수가 되겠는데요. 저도 이제 뭐 자주 저도 관심 있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죠. 10월 달에 그 한국 제조 PMI가 51.2%로 올해 첫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 그런 기사입니다. 뭐 시장 조사업체 IHS 마켓은 한국 10월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51.1로 전월에 이제 49.8 8보다 1.4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확장 국면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요 자료도 하나 이제 캡처를 잡아봤는데요. 미국 3분기 경제가 33.1% 성장했다는 건데, 뭐 기저효과죠. 2분기 때 이제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걸 또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 미국 경제가 크게 위축된 2분기 이후 경제 재개방에 따른 것이죠.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봉쇄 정책을 했었죠, 2분기 때는. 자, 3분기. 뭐, 이거는 이제 애널리스트 한 분이 얘기한 얘기인데, 3분기 GDP 반등이 사상 최고의 분기 성장일지라도, 2분기 경제 활동이 붕괴에 따른 것이라는 거죠. 뭐, 전혀 인상 깊지가 않다. 그런 내용이 기저효과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여하튼 간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제가 그 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2분기 저점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향후 뭐 10년은 그렇고 향후 5년 안에는 그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어떤 구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미래 가치를 먹고 살기 때문에
최저점을 확인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그 지표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 기준점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도주 논리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주도주가 결정하려면은 하여튼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뭐, 주가가 하여튼 그 크게 오르려면, 단순하게 주가가 크게 오르려면 오를 수 있는 그 환경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 오를 수 있는 환경 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크게 일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원달러 환율을 보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원화가 달러화 대비해서 기조적 강세라는 것은, 사실 원화가 강세라기보다는 달러가 약세죠. 사실 그, 기본적으로 돈을 푼 것만큼, 유동성을 많이 공급한 것만큼 그 통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원화가 잘났다기보다는 달러가 못나서 그렇다. 지금 미국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그렇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원화가 달러 대비 기조적인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그 직접이든 간접 투자를 할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보는 거죠.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뭐 외국인들이 기조적으로 그 순매수한다고 보기는 좀 그런데 경기 확장 국면에 접어들고 원화가 또 이제 계속해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인다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도 역시 그걸 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것들이 가장 수혜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다음 지표는 이제 그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되겠는데, 지금 그, 사실 그 지금 그각그 국가들의 어떤 그 경기 지표들은 어떤 방역체계하고 굉장히 그 밀접하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수출은 정체예요. 미국이 어떤 그 제재로 인해서 수출이 정체이기 때문에 중국은 구조적으로, 전략적으로 지금 내수를 확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수 관련주들 우리가 그잘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그 상해 주가지수의 어떤 차트 완성도 자체도 굉장히 양호한 흐름입니다. 초기에는 사실 그 미국이라든가 유럽 중심으로 그 사실 그 자본이 많이 쏠리면서 미국 다우 나스닥이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탄력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근데 중국이 2021년도 이후에는 중국 시장을 우리가 좀잘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중국 관련주 있죠. 특히 내수하고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좀 주도주 논리에 근거해서 좀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가 되겠는데요. 40달러는 이제 우리가 유가의 어떤 손익분기점이라고 이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년도 넉넉 잡고 내년 상반기 내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1분기 내는 이제 40달러를 뭐 사실 그 40달러 해봐야 지금 37달러 정도가 되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내년 초 정도면은 40달러 정도, 배럴당 40달러는 좀 가볍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간에 40달러를 돌파하는 시점이 글로벌 경기 어떤 기조적인 상승 전환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보시는 그림은 지금 제가 지금 실적 그 지표를 네 개입니다. 네 개. 그네 개인데 맨 왼쪽이 먼저 제가 그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영업이익이 지금 10억 단위니까 3조 6천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이제 3조 3천억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 7조 7천억입니다. 이러면 만약에 이 2021년도 내년도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뭐큰 변동이 없다라면 이게 만약 이게 제일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지금 준비된 특히 이제 네 종목 중에서 네개 기업 중에서 이 종목이 내년도에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2019년도에 2,000억에서 2,070억에서 올해가 뭐 이제 5,090억인데 지금 이제 100% 넘게 올라서 한150% 정도 증가했죠. 주가가 제일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주식이 뭐냐면 카카오예요. 카카오가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지금 왼쪽에 처음 말씀드렸던 그 기업이 종목이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래서 현대자동차를 우리가 가치 성장 개념으로 삼성전자와 함께 이제 잘 봐야 될것 같고요. 오른쪽은 말 그대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작년에 2,07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한 5,090억. 그러니까 한150% 가까이 급증했고 내년도도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9,700, 거의 1조 원 정도까지 나오고요.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잘 아시다시피 내년 상반기 중이면은 카카오 뱅크가 이제 그 IPO, 기업 공개 예정이 있고, 하반기에는 또 카카오 페이죠.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페이가 또 상장 예정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강력한 모멘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현대차 같은 역설권 좀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데 지금 그 카카오 같은 역설권 좀 돌파하고 첫 번째 조정이에요. 첫 번째.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이제 가격 조정 일단락 찍고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좌하단 종목은 작년에 영업이익이 4,600억에서 올해 예상영업이 이제 6,700억. 지금 이제 11월 달이니까 지금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거의 뭐 오차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 보고서 내용을 제가 자료를 캡처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죠, 당연히. 그리고 2021년도 내년도 영업이익이 1조 한 2천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는데, 요 종목 이름이 뭐냐면 삼성 SDI입니다. SDI. 삼성 SDI도 역사 고점을 돌파하고 첫 번째 조정이에요. 최근 이제 며칠간의 흐름은 굉장히 좋죠. 오늘도 굉장히 강세 기조를 보이는데, 보통 이제 그 주가가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죠. 특히 이제 그 삼성 SDI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중대형 2차전지죠. 자동차 배터리가 드디어 이제 그 손익분기점 BEP를 이제 넘어섰다는 것이죠. 보통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면 3년 동안까지 주가가 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목 조정이기 때문에 역시 SDI도 우리가 그 주도주 반열로 해석해야 될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우하단에 있는 거, 우하단에 있는 마지막 종목이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뭐 셀트리온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그 작년에 예상 영업이 이제 92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2,670억이 나와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올해 제일 많이 오른 겁니다. 근데 올해 또 오르는 가운데 코로나 관련된 어떤 그 어드밴티지 수혜를 좀 입었다고 봐야 될것 같아서 네 종목 그 기준으로 본다면 삼성 SDI가 상대로 조금 어떤 그 탄력을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이제 백신 이슈가 계속 나올 거거든요. 물론 지금 삼성 바이오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뭐그 기본적인 수혜주라고 봐야 되는데 워낙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그 코로나 이슈로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세 종목 대비, 물론 삼성전자까지 포함한다면 네 종목 대비, 다섯 종목 대비해서는 좀 탄력은 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보시면 현대차, 카카오, 삼성 SDI,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현대차 이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좀 자신 있게 좀 사봐야 될것 같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8월 말 혹은 9월 초에 고점을 찍고 붕괴됐기 때문에 붕괴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삼성 SDI는 이제 그 8월 7일에 이제 그 고점을 찍고 이제 충분히 가격 조정과 기관주를 봤는데 여타 종목 대비해서는 굉장히 견조한 그런 모습이 있죠. 특히 우리가 그 이번에 그 2차전지 관련주들을 복귀를 좀 해본다면은요,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뭐 포스코케미칼, 일진머티리얼 이런 것들 개별주들 보면 조정폭이 굉장히 컸어요, 고점 대비. 그런데 상대적으로 삼성 SDI는 굉장히 견조한 조정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후에 새로 어떤 그 전략 혹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간다면 가급적이면 중소형주보다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보다는 좀 대형주 쪽으로, 지금 유동성이 근거한 장세이기 때문에 대형주 맥락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그 삼성 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삼성 SDI가 이제 8월 7일날 고점을 확인하고 빠졌다면 삼성 바이오스는 6월 달에 조정을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반등도 굉장히 세차게 지금 반등이 이제 발생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은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지금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짠다면은 비중을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물론 이제 이익의 질이라든가 이제 일의 질이라든가 성장성 감안한다면 상당히 매력적인데, 특히 이제 상반기, 내년 상반기를 전후로 한다면 상대적으로 여타 어떤 그 섹터 대비해서는 탄력을 좀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삼성전자 오늘자 11월 3일자 보고서입니다. 간략하게 우리가 내용 정도만 보도록 하죠. 제목이 일단 톤이 바뀌고 있다. 톤이 비중 확대 시점. 2021년은 5G 수요, 그리고 하반기 DDR5 개화, 그리고 낸드 7세대 시프트, 7세대를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DRAM ASP 전환. ASP라는 게 이제 그 평균 판매 가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평균 판매 가격이 플러스로 전환해서 이제 반도체 사이클의 초기 국면에, 초기 상승 국면에 진입하는 그런 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카펙스 증가. 카펙스라는 게 이제 자본 지출을 의미하는 거죠. 자본 지출이 증가하는 전망이고, 그 다음에 톤 상향은 업계 업황이 개선 시그널이다. 이게 뭐그 임팩트가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실적을 보면 2022년도 실적을 최근 보고서 중에서 가장 높게 잡은 것 같아요. 2022년도 예상 영업이 63조 한 5천억까지 잡았는데, 2020년에 3조 7천억, 아, 37조. 요 37조는 요거는 뭐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4분기 실적이 대략적으로 뭐 10조, 영업이익이 한 10조 한 초반 정도 나오니까요. 그다음에
내년도 영업이익을 42조, 한 43조 정도까지 잡고 있는데, 뭐, 이 정도로만 전개가 된다면, 우리가 이제 우선주기도 10만원, 10만원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1년 정도 기준으로 삼성전자 우선주로 본다면, 10만원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도움해 볼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최근에 이제 한 3, 4일 정도 주가가 좀 급락을 보였다가 지금 다시 또 회복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 추세 분석을 보면은요, 우리가 사후적인 걸 하지만은요, 그냥 다이렉트로 여기서 4만, 5만, 역사 최고점이 5만 3천이라고 말씀드렸죠. 5만 3천 원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돌파해서 랠리가 전개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한번 접었다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접었다 가게 되면요, 어설픈 세력들이 개입을 못 해요. 흔들어 버리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본다면 5만 3천에서 5만 4천 정도 저항 가격이 돼 있지만 거기서 뭐 팔고 대사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뭐큰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사실 그 내용 자체가 조금 무거워요. 무겁고 예, 좀뭐 내용도 많은데요. 이게 사실 좀 쪼개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오늘 게 제가 아웃라인을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뭐 추후 방송을 통해서 세밀하게 하여튼 그 내년도 이후 장세 전망이라든가 주도주 논리 중심에서 또 진행을 또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승하시기 바라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